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에 코스피는 1,43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배 이상 성장을 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폭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폭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관련된 기업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도체나 화학 쪽은 좀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고 반면에 원자재주의 비중은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의 비중은요, 9%대에서 10%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력 부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경쟁 우위의 환경에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SK증권 측에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려아연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주가 흐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요, 이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무려 2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새로운 또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의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NFT의 마켓이 출시가 되면은 유명 BJ들의 영상을 이 토큰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BJ들의 지적 재산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프리카 TV의 순이익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고 매출액에 대해서 이전에 구머니 세븐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3분기 광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KG 이니시스인데요. 3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이 2,507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고수익 가맹점의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할리스 F&B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흑자 전환 성공 후에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SK증권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 위드 코로나와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에서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0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3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전체 매출이 175%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CDMO 사업 수익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현재 포인트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두 달 만에 주가는 35%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